저는 스포츠 바비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바비큐 프로모터 겸 바비큐 퍼포머입니다. 바비큐 작가이기도 합니다. 전 여주대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는 대한아웃도어바비큐협회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잉여시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5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은 놀이혁명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동적 인간에서 벗어나 놀이적 인간으로 새로운 판을 벌이는 신인류를 호모 날라리언스라고 명명하고, 잘 먹고 잘 노는 문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만들고 나아가서 직업으로 연결되는 공동운명체에 기여하는 선순환 삶의 고리를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원시 음식을 통해 잃어버린 인간성과 무너지는 공동운명체 복원을 꿈꾸는 망상적 혁명가이기도 합니다. 저는 히피고 자유주의자입니다. 결국 세계가 하나 되는 길은 문화밖에 없습니다. 평상시 관심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던 벗어날 수밖에 없는 굴레 같은 것이 정치인데 참 가관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멀쩡히 아주 잘 굴러가더라고요. 가정이나 기업이 그 모양이면 진작에 망했을 겁니다. 그게 신기해서 평상시 아웃사이더로 있다가 이번 21대 선거를 보니 참 재미있다고 생각한 부분이 열린민주당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일을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그랬어요. 근데 열린민주당 성향이나 후보자들 그리고 지지자들 모습이 참 순하고 순수한 열망이 가득하다는 것을 봤고 제 인생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정당 지지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말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고 어찌 보면 정치행위 당사자인 후보자들보다 지지자들, 지금은 서포터즈가 된 그들 때문에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그들과 함께 내 정치색을 드러내고 한판 벌여도 좋겠다는 본능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는 말리는 사람이 참 많죠. 지금까지 먼 길 오면서 상상할 수 없는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만신창이가 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그지 같은 애만 짓을 하냐고 다들 말렸어요. 그동안 정치 성향 때문에 삶 자체를 유린당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잖아요. 근데 열린민주당 후보들의 면면을 보니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면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았고 열린민주당 서포터즈들을 보니 그냥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답은 뻔하죠. 일단 면면이 좋은 거고 생각이 같은 거죠. 그리고 선거 전에는 기회가 없었지만 선거 후 회자되면서 서서히 실체를 아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모여드는 거죠. 정치에 대한 국민들 열망이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하거든요. 좀 제대로 된 세상에서 살아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을 실현시켜줄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그동안 정치가 혐오의 대상이 된 것은 엄밀히 따지면 정치인들의 비상식과 몰상식, 부정부패, 부조리 때문이었지 정치 자체를 경멸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는 인간의 삶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분야죠. 그 가운데 열린민주당 후보들을 만난 거죠. 후보자나 서포터즈나 시대적 운이 좋았다고 봐야죠. 저는 이것이 흐름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번 미통당은 그 흐름을 읽지 못한 거죠. 아니, 흐름을 읽지 못했다기보다 간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수의 근본적인 문제, 뭐 이런 거죠. 그거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 그거 대충 해. 어이 김씨, 이따 하고 이리 와. 막걸리 한잔 하고 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정치를 지켜야죠. 정치인들은 얼마든지 더 나은 사람을 대체할 수 있지만 정치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이번 열린민주당 후보들의 모습에서 그것을 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온라인 방송에서 보듯 카메라를 보고 주입식으로 하는 방송은 아니고 야외에서 바비큐도 굽고 간단하게나마 음식을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버라이어티 시대공감 수다 토크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냥 캠프사이트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가끔씩 소주도 한잔 하면서 편안하고 늘어진 상태에서 가슴을 열어보자는 것입니다. 아주 정치적이지 않고 앞뒤 재지 않는 순수 뭐 그런 채널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형식이 없고 기본적인 아주 최소한의 예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려도 없습니다. 그렇게 형식을 털어야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고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곡된 진실과 어설픈 깨달음은 나중에 군복 입고 선글라스 끼고 태극기 들고 다닙니다. 그러지는 말아야죠. 진정한 시대 공감은 상하, 전후 좌우를 모두 끊어내야 가능하다고 보는 미친 멘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 1회 정도는 초대 손님과 함께 바비큐도 같이 굽고 먹어가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주 3회에서 5회 정도 열린공감TV에서 영상 메시지도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매일 저녁 9시에서 10시로 방송시간을 예상하는데 그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생방송 형태로 진행하고 싶은데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